얘도 솔직히 그냥 피규어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걸 누가 레고로 봐. 이눈 어떻게 표현한 거야?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분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 얼굴 진짜,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뭐할 거냐면 또 정말 오랜만에 멋진 해외 창작가분 소개해볼까 해. 오늘 소개할 분은 마틴 레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작품 수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아.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옛날에 비라이센스 왕좌의 게임 드래곤을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드래곤이 이 마틴님 작품이었대. 내가 너무 놀라서 마틴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영상 댓글에 디자인 출처를 남겨놨었는데 오늘 소개할 작품들이 그만큼 멋진 작품들이야. 여튼 바로 마틴님의 작품을 탐방해 볼 건데 오늘 영상은 마틴님께 사전에 동의를 받고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자, 여기가 마틴님의 인스타인데 일단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이 마틴님은 작품을 그냥 만들 뿐만 아니라 설명서까지 제작해 주시고 있어. 여기 보면 링크를 달아놨는데 링크를 들어가 보면 리브리커블이 라고 설명서를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든? 그 사이트에서 마티님의 작품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더라. 차차 말할 거지만 나도 하나 샀어. 여튼 인스타로 돌아와서 대충 전체적인 작품을 볼 텐데 와, 진짜 사진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일단 첫 번째 작품은 내가 처음으로 봤었던 마틴님 작품이야. 반지의 제왕 드래곤을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내가 이거 비라이센스 제품으로 만들어봤잖아. 이게 마틴님 작품인지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원 주인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내가 절대 비라이센스로 구입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이거 만들 때도 감탄하면서 만들었어. 일단 크기도 크긴데 이 드래곤의 디테일한 피부 표현이 너무 좋았어. 얼굴도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나왔고. 그리고 다음 작품은 반지의 제왕의 발로그인데 얘는 사실 내가 실사로 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거든?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작품도 마틴님이 설명서로 만들어놨더라. 개인적으로 난 이 발로그 얼굴을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 이 얼굴에 맞는 전체적인 몸통의 비율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그리버스. 원래 빌더블 피규어로 나온 그리버스가 있긴 했는데 마틴님의 그리버스가 원작의 느낌을 훨씬 더 잘 살려준 느낌이야. 원래 그리버스가 살짝 뼈다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 뼈다귀 같은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기계적인 디테일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같은 반지의 제왕에서 이 코끼리도 만들어주셨는데 아니 조형도 코끼리를 너무 잘 표현해주셨지만 이 네 개의 다리가 움직이는 가동이 너무 신박하다. 마틴님은 딱히 장르를 가릴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는 느낌이야. 크리처 같은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건물 다리도 만들어주셨고 이런 느낌으로 엘프들의 공간도 따로 만들어주셨는데 건물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야. 이런 지붕 디테일 봐봐. 와, 촘촘하다 촘촘해. 그리고 이런 건물들도 있는데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표현될 건 다 표현되어 있어. 뭔가 눈이 온 마을을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 건물들이 다 개성이 너무 넘친다. 뭔가 얘네 다 모듈러 느낌으로 같이 모아서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또 내가 이번에 처음 본 작품인데 나는 이게 뭔가 했더니 해리포터의 헝가리안 혼테일이래. 내가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영화랑 똑같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관절 과동도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고 이 드래곤의 피부 질감을 표현해주신 부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번에도 왕좌의 게임 시리즈인데 와, 이게 이 상징적인 왕좌 표현 너무 좋고 이건 거의 디오라마 느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다. 살짝 중세 느낌도 많이 살려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는데도 이건 진짜 거를 게 없다. 이분 작품은 진짜 빼놓을 게 없어. 디테일이 하나하나 너무 좋아서 내가 봤을 때 한 종목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와, 나 이 염소 얼굴 표현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 염소 수염을 피규어 가발로 표현해주셨어. 다음 작품은 리치킹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다른 것보다 신기한 건 이게 그냥 다 레고 정품이란 거야. 이 부품이 다 레고 정품이래. 와, 뭔가 이 망토는 따로 만들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이 리치킹 특유의 갑옷의 디테일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 보면 해골까지 다 표현해주셨어.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조형 장난 아니다. 사진도 완전 멋지게 찍어주시고 진짜 작품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다니까. 너무 좋다. 대박. 이렇게 생긴 석궁도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석궁인가 봐.
와 진짜 별걸 다 만들어주시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실제로 나가는 석궁을 아예 만들어주셨어. 와 그리고 이런 게시물도 있더라. 얘가 반제장의 리치킹인데 뭔가 정품으로 나왔었으면 진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진짜 얘 너무 예쁘다. 이 철퇴 봐봐. 와 가면 조형도 대박이야. 바로 다음 작품을 보면 이제 위치킹의 페비스트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이 얼굴 봐봐. 와 원작 느낌 너무 잘 살려주셨어. 이게 나름 입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와 이분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게 그냥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해. 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닌데? 가동되는 건 진짜 신박했다. 아까 그 코끼리도 그렇고 너무 예쁘네. 그리고 얘들아 다음 작품은 내가 마틴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야. 반제제왕의 사우론을 스태츄 느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솔직히 그냥 피규어 아니야? 이게 사우론도 사우론인데 가만 보면 베이스까지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내가 스태츄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관절도 다 움직이는 것 같거든? 보면 망토까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발목 부분이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진짜 작품이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바이오니클 부품으로 사우론의 갑옷 표현해준 것도 너무 좋고 그 표현력이 촌스럽지도 않아. 사우론의 무기까지 레고 정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와 이거는 진짜 내가 꼭 만들어보고 싶었거든. 사실 이 작품 떠도는 사진으로 많이 봐왔었는데 이게 또 마틴님 작품인 줄은 이번에 알았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리브리커블에서 설명서 하나 샀다 그랬잖아. 그 작품이 요거야.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진짜 꼭 복원해보고 싶어서. 아 너무 예뻐 정말. 아니 얼굴이 진짜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 솔직히 부품이 겁나게 비싼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하지만 아 얘는 진짜 너무 만들어보고 싶어. 다음은 스타워즈의 그리버스까지 흉상 느낌으로 만들어주셨어. 얘도 솔직히 그냥 피규어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걸 누가 레고로 봐. 이 눈 어떻게 표현한 거야? 이 뒤까지 와 이거 메카닉 느낌 표현해준 거 봐봐라. 와 아니 거래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솔직히 내가 만들었는데 그리버스 얼굴이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잖아? 나는 바로 몸까지 만들었을 것 같아. 이 얼굴로 끝내기엔 아까워. 이 얼굴을 받침해주는 몸이랑 팔이랑 다리 다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 와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 아 대박. 그리고 얘들아 이번 작품은 마틴님 작품 중에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작품이야. 바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사실 나도 한 번쯤 만들어보고 싶어 했었는데 마틴님이 딱 적당한 크기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사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레고로 만든 사람이 거의 없어서 나는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고민이 컸는데 마틴님이 좋은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 보면 내부까지 다 표현되어 있나봐. 딱 적당한 크기에 아기자기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마틴님이 지브리에 빠지셨는지 얘는 그 천공의 성 라퓨타에 나오는 그 로봇이거든. 그 로봇까지 너무 귀엽게 만들어주셨어. 영화에서도 진짜 관절이 요런 느낌으로 움직이거든? 고증을 너무 잘해주신다 정말.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에 이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온천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얘는 그래도 다른 작품들보다는 크기가 나름 큰 것 같아. 살짝 아키텍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신 느낌이야. 요런 느낌으로 LED 작업까지 다 표현해주셨는데 와 아, 내부까지 다 표현되어 있네. 와 아니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 작은 사이즈에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넣어주신 게 너무 신기한데? 이거 진짜 라이트까지 있는 거는 반칙이지. 마틴님 작업장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면. 아니 진짜 아 진짜 천재 같아.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와 다음은 이런 용 하나 있는데 이 구동에 내가 봤을 때 맛들리셨어 지금. 이 드래곤의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아 너무 예쁘지 않아? 이 움직임이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 이것도 실제로 보고 싶다. 아니 진짜 너무 예쁘잖아. 잠깐만 와 진짜 대박이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데 해리포터의 루나 러브굿의 집이야. 뒤쪽을 보면 내부까지 다 표현되어 있고 계단이 와 이거 영화에서도 이런 계단이었던 것 같은데 고증이 장난 아니다. 마티님이 평범한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 각 영화마다 애니에 뭔가 멋져 보이는 디자인들을 다 만들어주시는데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 여튼 오늘은 해외 창작가 마티님의 작품을 알아보고 작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봤는데 친구들
애들은 어땠어? 아니 나는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눈 호강하는 시간이었어.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할까? 많이 안타까운 건 솔직히 자기 작품 이렇게 공유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무단으로 다른 회사들이 쓴다는 게 마음이 진짜 아프다. 좀 양심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오늘 작품 공유해주신 마틴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 그럼 친구들 안녕!